안녕하세요. 스티브가 베이커리 베이블레이드 버스트를 하러 왔어요. 제가 오늘은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찍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맨이 제가 카메라맨이고요. 카메라맨이 이렇게 딱 비춰 줄 겁니다. 딱잘 보이시죠? 오늘 제가 오늘 할 컨셉은요, 최강 조합을 만들어서 배틀하기, 어느 것이 1등을 차지할지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최강 조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개조는 아직 안 해놔가지고, 개조를 해야 될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베이 3개가 아닌 이제 5개로 늘어놨어요. 사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개조품, 렛츠고. 일단 맨첫 번째 조합, 갑발키리, 전투의 신 갑발키리에다 로스트 롱리누스의 디스크 인 나인 보이시죠? 이렇게 나인 여기에다 그 레전드 스프리건의 드라이버 머치를 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발 나인 머치가 되겠죠? 갑발 나인 머치가 되고요. 보여주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갑발 나인 머치 되고요. 또 이번에는 어디 있죠? 레전드 스피커로 갈까요? 그 다음엔 레전드 스피건 보물을 지키는 거인 레전드 스피건 이모티브고요. 여기에다 카이저 캐르베우스 디스크 아우 엄청 안 되네요. 카이저 캐르베우스 디스크 좀 달아주세요. 페이컬미 카이저 캐르베우스 디스크에다 드라이버는 저희들이 매우 고르기 어려웠지만 제 생각에는 프레스 프레스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카이저 캐르베우스 프레스가 로스트 롱리누스 그냥 버스트 시켰어요. 저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레프레스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아, 이제 로스트 롱리누스 해보자요. 드라이버가 안 끼워져요. 보시면 딱 맞춰지기 때문에 제가 레전드 스피거는 좌우가 있기 때문에 이 좌우로 돌려볼 거예요. 그다음엔 로스트 롱리누스를 조합을 해볼게요.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로스트 로스트 롱리누스는 롱이노 판 시즌 1에서는 아주 유명한 애였는데요. 파멸의 창 로스트 그 롱이노스 롱기누스 이렇게고요. 로스트 롱리누스. 여러분도 아주 잘하실 건데요. 저희들을 그냥 추천 조합을 조금 변경해가지고 저희들이 블레이즈 라그나로크가 없기 때문에 인피니티 질리언 제스의 디스크 그리고 질리언 제스의 드라이버 아이고 인피니티를 달 겁니다. 그리고 많이 헐었어요. 그리고 웨이트 웨이팅입니다. 웨이트 웨이트 드라이버는 웨이트야. 제가 실수해. 이거 좀 카메라맨 좀 해주실래요? 네. 그 다음은 질리언 제우스 지금 붙여져가지고 어떻게 엄청 유리해요. 에다 세븐 에다 갑발키리의 드라이버. 그 세븐은 그 뭐죠? 그 레전드 스펠건 그 디스크예요. 그 다음에는 연타 공격이 가능한 카이저 캐베스 그 머리 세개 달린 지옥의 수문장. 수문장이 모티브고요. 식스 갑발키리의 디스크죠.
에다 스파이럴 연타 언택이다 엄청나게 강한 어택을 합치면 아주 조한조합다리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카메라만 해주세요. 자 이제 배틀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있고요. 배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내고요. 이제 배틀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할 건데요. 저는 이게 제 마음에 들어요. 이게 최강 어택형이라고 하더래요. 저는 이게 제일 좋아해요. 최강 스태미나 최강 중량입니다. 이거 완전히.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겠습니다. 안되면 버스력이 엄청 높고요. 얘도 어택형 좀. 얘는 연타 공격. 거의 때보다 공격형이에요.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제가 이겼습니다. 저는 뭘 고르실 건가요? 이걸 고르겠습니다. 네. 베이컨, 로스 롱이너스, IW를 고르고 합니다. 제가 제 차례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갓발키리. 이제 저 차례죠?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또 제가 이겼습니다. 저는 비디오 찍은 거라서 뭐 속임수 쓰는 건 아니죠? 아, 카이더 셀베스 최강 연타 어택형으로 갑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버스트력이 매우 높은 레전드 스프레건을 갈 수밖에 없겠죠. 맨 마지막은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왜지 비료 찍는 거라서 한 번만요. 30판. 안 내면 아니에요. 알았어요. 갈라가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베이커를 3베이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번 경기는 배틀 할 건데요. 아무 배이나 상관없이 세 판을 3점승으로 이기면 됩니다. 일단 사용할 런처는요. 제가 라이트 런처 LR 그리고 베이커리 사용하게 될 런처는 이 런처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할 런처는 이 라이트 런처고요. 베이커리 또 사용할 런처도 라이트 런처입니다. 이게 저 거예요. 아, 네.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배틀 시작할게요. 일단 슈팅만 하고 제가 다시 카메라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레디, 셋! 제가 고를 첫 번째는 레전드 스피건.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커리 사용할 베이는 이 베이가 되겠고요. 가겠습니다. 자, 런처를 사용할 것은? 제가 사용할 런처는, 제가 이거를 좌절을 해놔가지고요. 일단 베이커 먼저 보여주세요. 자, 이게 라이트란데요. 베이. 베이 런처. 좌회전. 좌회전 베이 런처를 사용할 거고요. 자, 이제. 저는, 아이고. 우회전 라이트 런처를 사용할 거예요. 스티브가. 스티브가 라이트 런처를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요. 네네네. 이제 배틀을 시작하기 전에. Ready, set, 3, 2, 1, go, shoot! 이거를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보이시나요? 그런 것 같은데요. Ready, set, 3, 2, 1, shoot! 네, 경기장에 들어선 두 베이들.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밀쳐내기! 완전 이거 밀쳐내기 100이에요, 100. 밀쳐내기 100. 그러므로 이제 따라서 제가 1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한 베이씩 3점 얻으면 다른 베이를 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할까요? 네! 아이폰은 전 베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배틀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럼 이건 상으로 그냥 가자요. 응? 아니. 아니, 그냥 가자요. 그럼 예비베이.
질리언 제임스 세븐 블리보트는 예비비로 되었고요. 상황 세우 빨라. 자, 제가 다음 선택할 베이는 또 밀쳐내기 100짜리. 다시. 제가. 네, 다시 사용할 베이는 또 카운터 밀쳐내기 100. 파란의 창. 러스트 런닝스입니다. 가자. 레디, 셋, 네, 갑니다. 그대가 아주 치열하게 오케이. 하네요. 아, 저거 많이 기울어졌어요. 죽을 것 같네요, 이거. 뭐예요? 보셨나요, 방금? 오, 스피드 피니쉬로 러스트 롱기니스 인피니트 웨이트가 1점을 얻어냅니다. 자, 이제 점수는 1대1. 아주 지금 치열한 배틀이 되고 있어요. 치열한 배틀이 되고 있는데, 또 그 다음 세 번째 경기 맞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또 똑같은 로스트 롱닝스. 저는 배를 다 이겨 할 겁니다. 갑바키리 전쟁의 신 갑바키리. 레디 셋. 와, 갑바키리는 복사합니다. 로스트 롱닝스 생생하죠. 이게 뭐죠? 오, 또 로스트 롱니로스 인피니티 웨이트가 1점을 또 얻어냅니다. 점수는 2대1. 제가 그냥 3점 성장승을 할게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지면 제가 지는 건 되는 건데요. 그럼 또 모르겠네요. 다른 메일 쓸 겁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3점승으로 가요. 바로. 네, 갈게요. 리셋, 3, 2, 1. 아, 여기서 제가 지면 완전히 지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거 로스 롱이는 파리를 차이나서 엄청 셉니다. 네, 제가 이겼어요. 아니에요. 아, 제가 무슨 거라고요? 무슨 거야? 네, 그러면 지금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좌회전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예, 네, 좌회전. 좌회전은 조금 공격성이 많이 높기 때문에 이제 저는 좌회전으로 가면 버스 이걸 사용할 겁니다. 왠지 사기 치는 느낌이 드네요. 왠지 이상하네요. 어디 왜 계속 사기 치는 느낌이 드는지 어디서 몰라요. 코치님 같아요. 코치님 같아요. 이제 세 번째 경기, 이제 다섯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레디 셋. 아유, 아, 저 좌회전 런처 사용해야 되는데요. 에이. 죄송합니다. 제 좌회전 런처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갑니다. 레디 셋, 뛰 탑. 두 메이가 경기장에 들어선 후 레전드 스프링언이 로스 롱닝스 버스트 킨 다음에 3초 안에 버스트 되어야 돼요. 근데 3초가 안 됐어요. 1초 아니면 2초가 됐었어요. 아니, 아니, 근데요, 버스트는 지켰어요, 제가. 그러면 제가 승리했습니다. 제가 승리했습니다. 무슨 소리니까요? 제가 승리했습니다. 제가 승리했어요. 3대2로 승리했어요, 제가. 4대3으로 제가 승리했어요. 아, 무슨 소리야! 맞아! 좀 정당화 합시다. 그러면 마지막 퀘스트로 끝내줘요. 그럴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그럴까요? 네. 뭐 피야 한번 하세요. 저는 피야 한번 하세요. 안 해요? 피야. 귀염둥이. 이제 그러면 보너스 판. 제가 이제 다루지 않기 위해. 근데 마지막 판이에요? 최후의 수단을 쓸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서 버스트 피니쉬로 이겨야 돼요. 만약 이길 거면. 당신이 버스트를 하고 우리도 버스트를 해야 돼요. 3, 레디, 셋. 죄송해요. 3, 2, 1. 슈팅을 실패했어요. 어떡하죠? 막 돕니다.
아, 스피드 피니쉬 되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스피드 피니쉬 되지 마. 안 돼! 이러므로.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3대 3으로. 무슨 무승부? 무승부로. 다음 판을 기대해주세요. 빠이빠이. 빠빠이. 빠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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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우.